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에 가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가난 여인은 사실 마가에도 기록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종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소개가 되죠.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오늘 여기 가난 여인을 말하는 표현인데, 수리아 그리고 페니키아, 그러니까 헬라 지역의, 그러니까 헬라 지역이라는 것은 지역이 헬라라는 말이 아니고 헬라 문화 영향권에 지배받은 지역을 헬라 지역이라고도 설명을 하죠.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지역을 페니키아 또는 수리아. 근데 그쪽은 주로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두 지역이 보통 두로와 시돈으로 묘사가 되죠. 이 지역은 아모스서에도 보면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부가 그들의 정신을 갉아먹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결과를 빚었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을 이렇게까지 묘사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우리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네, 이 지역의 사람들이 고대서부터 이스라엘과 근접한 지역에 자리를 했기 때문에 상호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주고받았어요. 심지어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다윗 때부터, 다윗이 뭐 궁궐을 짓는다 할 때는 전부 그 목재를 두로와 시돈에서 실어 날랐습니다. 또 피차간에 인부를 동원해 주기도 하고, 또 은금을 교환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 영향력이 솔로몬 때까지 이어져요. 솔로몬은 그 당시 성전을 짓고 자기 궁궐을 짓는 까닭에 한 20년 가까이를 계속 그쪽에다가 백성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으로 동원이 된 거죠. 해서 20년 동안을 이 지역과 교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호간에 필요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시돈과 두로는 주로 이 곡식을 이스라엘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이후의 시대까지 서로 정치적인 역학관계로 얽히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볼까요? 12장에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고대 다윗 시대부터 예수님 이후에 사도행전의 시절까지 이 이스라엘과 두로와 시돈 관계는 서로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공학관계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딱하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갖 우상 숭배의 영향과 타락된 문화가 거기는 워낙 무역이 성행하고 돈이 흘러넘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등장하는 여인은 어떤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자면 상당히 부유한 계층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성경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근거가 있는 해석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해석은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마태의 기록 속에 왜 뜬금없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가나안이라는 여인을 썼는가? 여러분, 가나안은 우리가 어디서 자주 듣고 읽었던 표현입니까? 구약입니다. 그렇죠? 예, 구약에서부터 자주 읽고 듣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여기 어떤 의도를 가졌어요. 이 기록을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어떤 관념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나요? 절대 이스라엘과는 공존할 수 없는, 진멸되어야 될 공간이고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속에서는 하나님의 신관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저들은 부정한 존재였어요. 불결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 등장하는 여인이 이런 표현으로 등장을 해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 귀신을 뭐라고 표현을 했죠? 더러운, 더러운.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더러운의 반대 개념은 뭐죠? 정결함이에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정결법을 목숨처럼 붙들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정결하다는 철저한 망고불면의 진리 위에 자기들은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이런 가난, 또 거기에 귀신 들린 자, 이거 다 더러운 존재예요. 불결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과 접촉을 안 하는 것은 어떤 혈통적으로 민족주의적인 성격 때문이 아니라 정결법 때문이에요. 살짝 가치와 의미가 달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15장 1절부터 쭉 무슨 문제에 부딪혔는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결법에 부딪혔죠?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무슨 법을 제시했죠? 정결법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이런 걸 철저히 지켜냄으로써 어떤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정결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정결의 반대는 뭡니까? 부정한 존재요? 더러운 존재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무라셨어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것이 지난번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스토리 다음에 오늘 가나안 여인에 관한 스토리가 맥락을 잇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간다는 말은 그 원문을 보면 물러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어감은 상당히 다르죠. 예, 들어간다라는 말로 표현 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의 정확한 표현은 물러나시다. 어디로 물러나셨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으로 물러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뭐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붙들고 있던 그들의 정결법, 그들의 전통, 목숨처럼 붙들고 있던 그런 전통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이들과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물러나셨어요. 그런데 그 물러남이 이방 땅으로 건너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화면을 좀 볼까요?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에 이르러?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머나게 함이니라. 시기 남이 합니다. 그러니까 물러났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버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 넘어짐이 그 생명의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어요? 이방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어요. 12절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그런데 이 정확한 역설이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우리가 본문의 텍스트를 집중해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2절을 좀 보십시다. 22절 우리말 성경에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런데 우리 헬라어 원본이죠. 원본을 보면 이두로 시작을 해요. 이두. 이두라는 말은 뭔가를 집중케 하기 위해서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보라 그 뜻이에요. 자, 지금부터 보십시오 여러분. 이 뜻이에요. 누구를? 한 여자를. 근데 그 여자가 누구죠? 가나안 여자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수로보니게라는 여인의 표현이 훨씬 현실적인 이해를 돕는데 적합하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는 그건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근데 방금 전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나안이라는 표현은 구약적 배경으로 이해를 가졌을 때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던 모든 민족들, 그들의 문화는 어떤 민족이고 어떤 문화였습니까? 불결하고 더러운 문화였어요. 자연스럽게 지금 예수님이 뭘 비교하고 뭘 드러내고 싶은 겁니까? 진짜 불결하고 진짜 더러운 게 뭐냐를 재정의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가나안이라는 곳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초에서부터 불결하고 더러운 대상이에요. 그리고 공존할 수 없고 진멸해야 될 대상이에요. 폭넓게는 그 문화가 아직도 이 땅에 상존하고 있단 말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해안가에 자리 잡은 두 도시, 이 두로와 시돈은 특별히 그랬어요. 이제 그 이유를 조금 후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성경을 좀 보십시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기 원래 흉악하게라는 말은 또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더럽다는 모든 총칭이에요. 자,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 지역에 들어오시자 물러나시자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입을 열어 뭐라고 호칭하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깜짝 놀랄만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려 이 짧은 단락에서 주라는 말이 이 여인의 입에서 네 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 마지막 호칭에는 주라는 표현보다는 주인 27절을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그러니까 전체 네 번씩이나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 주여, 주 이렇게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근거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 지경을 넘어 이 두로와 시돈까지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은 틀림없이 알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우리가 지도를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위로 한 80km, 직선거리는 50km인데 거기에 이제 산을 건너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돌아가자면 실질적인 거리는 한 80km. 그리고 더 위쪽으로 또 두로 시돈이 있는데 그쪽이 한 40km를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시돈과 두로는 무려 예루살렘에서 한 120km를 어쨌든 걸어가야 만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통수단을 감안해 볼 때 북으로 산을 넘어서 80km를 두로와 시돈 쪽으로 가야 되는 여정이라면 그게 쉬운 여정이었을까요? 만만한 여정이 아니에요. 뭐 그 당시 무슨 자전거가 있길래 했겠습니까? 그런 교통수단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전거로 20km를 가는데도 쉽지 않은데,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달려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는 이런 요청을 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불결함의 극치를 상징하는 귀신 들린 딸이 있어요. 뭘 얘기할까요? 그 지역이 안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배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상징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페니키아 헬라의 문화 속에 온 인생을 쩌들어 살았던 가치관으로, 인생관으로 똘똘 뭉친 상징적인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상태는 어쩌면 두로와 시돈을 대변하는 하나의 그림 언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23절 보십시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낯설게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이런 태도를 취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지금 한 50여 차례 가까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방인들이라도 어떤 절박한 상황에 던져져 있으면 고쳐주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백부장의 예를 봐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절규하고 달려나와 맞이하며 자기 딸의 신음을 토해내고 고쳐달라고 하는데도 묵묵부답이에요. 아무 소리를 하지 않으세요. 아주 냉정하게. 그러니까 입장에 난처해진 제자들이 오히려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본문을 좀 보십시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뭐 선생님 좀 어떻게 빨리 이렇게 손을 대서 고쳐주시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우리 일행 따라오면서 저렇게 매달리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된 거죠. 제자들도 이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낯선 거예요. 왜 그러시지? 자,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궁금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두로와 시돈으로 넘어가셨을까? 퇴각하셨을까? 성경을 보십시다. 24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네. 자, 이제 앞을 좀 보십시다. 여기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여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할 때는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열두 제자를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 같이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오늘 예수님이 또 사용하신 표현이 여기 등장하죠. 열두 제자를 사방에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쓰신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뭔가? 누구를 얘기하는가?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첫째, 이스라엘 전체를 잃어버린 양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중에서 잃어버린 양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좀 다르죠? 예. 어느 것이 맞느냐? 그거는 오늘 중요한 주제는 아닌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이방인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라는 표현으로 봐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칭하는 표현만은 확실해요. 맞죠? 예. 그러면 우리가 야, 예수님도 이게 민족주의적인 기질이 좀 있으셨구나. 결국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런 좀 민족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셨구나. 정말 그럴까요? 자, 여기에서 모든 기존의 이스라엘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무너집니다. 기존 개념이 무너지고 새로운 개념이 들어섭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자,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아무 말 안 하고 응대도 안 할 때보다 더 심한 상태로 반응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사실상 말한 겁니까? 우리말에는 개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해석을 해보니까 작은 개. 작은 개면 뭡니까? 강아지. 좀 거칠게 표현하면 개. 베이비.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개는 큰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생경스러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시나? 그 절절한 애원에도 묵묵부답하시다가 제자들이 좀 어떻게 해서 이게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요구하는 이 여인의 눈물 어린 간구 앞에 개 취급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가나안 여자가 승부수를 던져요. 자, 그 승부수가 이렇습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맞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뭐냐 하면 이제 여러 유대 식사 관습이 소개됐는데 그들은 넓적한 빵을 먹죠. 그런데 먹기 전에 사실 그 빵 조각에다가 정결법에 의해서 손을 씻어요. 물로도 씻지만 식사를 할 때는 그 빵 조각에다가 일부 손을 씻어서 상 아래로 던집니다. 그러면 그들의 불결, 그들의 부정이 어디에 전이 됐을까요? 그 빵 조각에 전이가 된 거죠. 근데 그거를 먹는 거예요. 누가? 개들이.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여기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습니다. 이야, 정말 이 여인은 승부를 할 줄 아는 여인이에요. 그것도 줬습니다. 이게 과연 뭘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도드라지게 만들어서 사실은 유대인들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이 뭔가를 잘 보세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어떠하도다? 야, 넌 믿음 참 지저분하다 그러셨나요? 아마 그러면 여인은 그랬을 거예요. 지저분한 믿음이라도 좋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네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1절을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풍랑 위에서 이 유대의 대표격인 제자들이 난리를 칠 때 바다를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이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여기서 어떤 부분을 지적받았나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바로 믿음이 지저분한 자들아 라고 해도 뭐 별로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작은 것과 믿음이 큰 것의 그 선명한 정의를 자연히 알게 됐어요. 믿음이 크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크다는 건 뭐예요? 큰 비전을 꿈꾸고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것도 믿음이겠죠? 그런데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시간에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까지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섯 절에 관한 짧은 구절이었죠? 시편 70편 5절을 보세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떠하고 가난하고 어떠하오니 궁핍하오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비천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크다는 것은 가난한 심령을 얘기합니다. 이 페니키아 지역과 헬라 문화로 뒤덮인 두로와 시돈은 정말 개들도 수표를 물고 다닐 정도로 돈의 권세 밑에 권력의
권세 밑에 흥청망청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럴수록 그 안에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가 꽉 집에 있었습니다. 슬픔과 귀신 들린 세상이 그들의 영혼을 곤고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 대표되는 상징의 그림 언어가 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 딸은 그렇게 사치와 우상 숭배와 금권의 위력에 매여 사는 그들의 슬픈 운명을 얘기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속에서 예수님이 건너오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달려나가 절규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인정했다고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여기서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믿음의 끈질김. 믿음이 끈질긴 것도 어떻게 해야 끈질깁니까? 내게 1도 조건과 여망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끝까지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에이, 뭐 하다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봐야지. 늘 대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끔 가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인 얘기를 해요. 아이, 그렇게 말해도, 아이, 돈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현실이어야지. 하나님이. 믿습니까? 제가 지금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말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현실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있어야 되고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도 끈질길 수밖에 없었어요. 성향적으로 끈질긴 게 아니에요. 그 부스러기라도 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한판 승부를 통해서 예수님은 멋지게 본토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들이 도대체 정결하다고 붙들고 있던 그 장로의 전통, 율법의 형식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살려주더냐? 그걸로 생명을 살렸느냐? 아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예수님의 새로운 정의 앞에 누가 잃어버린 양입니까? 그것은 혈통적 또는 국경의 구분이 아니라 허기진 심령, 그 자가 하나님이 찾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다 일어나십시다.